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뜻깊은 자리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제 4월이고 벚꽃이 피고 봄이 왔네요. 자, 여기 뜻깊은 자리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춘천시 서면입니다. 서면에서도 한참 뒤쪽입니다. 여기가 지도상으로 저기 안쪽 뭐냐 이게 신장군님의 묘가 이쪽에 유명하죠. 이게 좀 관광 코스이기도 하고요. 역시 좋은 자리는 다 이게 여기 좋은 자리는 다 이게 어김없이 이게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딱 좋네 위치가. 아이고, 풍경이 좋지요. 아이고, 농사 지시나 보네. 지금 저쪽 산자라, 여긴가? 저기 넘어서인가? 저기 넘어서 어디쯤에 저기 신장군 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서면은 안수 깊숙이 마치 이게 좀 이게 V자로 해가지고 항아리 모양의 형상의 지형입니다. 안에 들어올 때는 입구가 좁고 안으로 이렇게 뭐 넓게 이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게 평야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또 평야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작을 수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이게 넓은 지형에 속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위치가 딱 좋구나. 현재 여기 무슨 공공묘지나 아니면 어디 가문 쪽에서 뭐 이렇게 만든 뭐 이게 하여튼 묘지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리는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여기다 묘를 쓰을 참, 대단해요. 왜 신장군의 묘가 여기에 있는지. 신장군, 심승겸 장군, 하여튼 신장군의 묘는, 여기 두 묘, 한 모시기 저기, 그 묘, 임진왜란 때 저기 공을 세운 장군 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여기다 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죽 지역 사람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고, 신장군님의 그 뭐, 저기, 묘에 대해서 이렇게,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태조 왕건에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드라마에서도 심장군이 그냥 제가 심승겸 장군 하여튼 심승겸 장군 맞나? 신장군님이 이게 태조 왕건을 이게 백제하고 싸울 때 거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신장군이 저기 대신해서 거기 뭐냐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왕건인 척 하면서 견원에 저기 군대를 갖다가 이게 이게 저게 뭐냐 유인을 하고 자기 주군인 왕건을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이제 그때 그 유명한 저기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신장군이 이제 왕건을 대신해서 죽지요. 자기 주군을 대신해서. 그래서 왕건이 이제 저기 원래 자기가 묘쓸 자리, 묘를 쓰려고 했던 명당 자리를 갖다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고 죽은 신승견 장군한테 그 자기가 나중에 죽은 그 명당 자리를 갖다가 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신승견 장군의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신승견 장군이
그렇게 전사를 하지 않으셨고 살아셨다면 아마 현재 지금 묘는 저기 왕건의 묘가 돼 있었을 겁니다. 왕건의 묘가 어디냐고? 개성인 남한에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북에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저기 뭐냐 조그만한 연못 같은 데다가 이게 촘촘히 무슨 저기 낚시터도 있어요. 잘 보시면. 아, 참 바쁘시게 움직이시네요. 그러면 왜 왕건의 묘가 될 뻔한 그 사연과 왜 그분 촬영을 여기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충, 고려의 최충 있잖아요. 최충이 보통 이게 이런 독을 당할까 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원수를 많이 지은 사람 치고 묘를 다 이게 감춰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최충의 묘가 우리 한반도 역사상 어느 왕 묘보다도 누구의 묘보다도 제일 큰 묘라고 합니다. 지금 중원에서는 역사상 제일 큰 묘가 진시황 묘인 거는 다들 아시죠? 무슨 소리냐고. 징기스칸이 더 저기 땅 많다고. 징기스칸 묘는 겁나게 조그만해요. 그냥 겁나게 조그만해요. 참고로 최충 묘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할 정도로 겁나게 조그만해요. 중원에서는 최고의 화려하고 큰 묘가 진시황 묘고요. 우리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저기 화려하고 최고 이게 보물도 많이 이렇게 짱 박아놓은 묘가 최충의 묘입니다. 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구나 제가 그죠? 유튜브로 그 중앙박물관에서 그 만난 양반한테 그 들었어. 그 양반 저기 도굴꾼들의 저기 소원이 최충 묘 대한민국 도굴꾼들의 저기 최종 목표가 최충 묘 도굴하는 게 아니고 근데 최충 묘가 어디인지 몰라. 근데 최충 묘가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인 거로. 최충 묘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요. 진시황 묘까지만큼 당연히 안 큰데 한반도 역사상 그렇게 큰 묘, 아 무슨 소리야? 경주에 그다 묘동은 경주에 있는 묘한동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치 한 사람 묘예요. 거기 있는 게 전체가 다 저기 한 사람 묘가 아니라 이게 묘가 하나 있잖아. 왕이나 이제 저기 영웅급들의 장군급들 이게 귀족이 좀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묘가 겁나게 크게 해준 신라는. 그게 한 사람 묘지. 묘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 되게 크게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 언덕 같은 게 하나가 한 사람 묘예요. 그게 한 사람 묘로서는 저거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묘 군락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묘에 대한 우리가 사연을 알아야 돼요. 이 묘에 대한 사연. 이 묘가 우리한테 뭘 저기 하는지. 우리가 이 묘를 통해서 뭐 저기 위대한 뭐 조상이 없지.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의 중요성과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자 관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역사에 대해서 어차피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명예는 후대에 남을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그 허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아가고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닦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 단서가 될 수, 실마리가 어떻게 될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왕건이 될 뻔한 묘였다는 뜻은 여기가 명당자리고 명과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조선시대 때도 군대가 못 들어와요. 물론 고려시대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옛날 저기 통일신라라고 하죠. 통일신라 때는 여기가 아예 그 딴 나라였어요. 그냥 아예 그 여기 그냥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었지라도 그럴 정도로 여기는 그냥 딴 세상이어서 딴 나라. 이제 고려 때 이제 이게 왕건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군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고 관료는 이제 파견이 되고 그때 도인들이 궁예와 왕건 둘 중에 누구를 밀까 많이 생각해요. 이게 삼학산 사람들도. 여기 삼학산은 뭐 저기 뭐 밖으로 나가서 뭐 국가적인 뭐 저기 정복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는 돛 닦는 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냥 약간 부족이라고도 좀 그렇고 약간 그런 그냥 저기 개념이에요. 돛 닦는 그 저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기 있는 곳.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옛날 중원에 대한 저기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데도 다 여기 사람들이 뒤에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통일이 됐던 거예요. 그럼 삼한으로 이제 저기 수상국 시대라고 쪼개졌을 때 그럼 여기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저기 한반도 쪽 일인데 당연히 간섭이라고 그렇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저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차피 신라는 망해야 할 나라라는 것은 모든 도인들은 다 그걸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원래 후 백제와 후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후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도인들이 궁예를 먼저 밀어요. 왜 궁예를 비는지 여러분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궁예는 말 그대로 신라 왕실사면 불도인입니다. 저 포크레인 기사가 영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빠지는데 포크레인을 잘 할 줄 모르네 제 말이.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들어가지? 그렇지. 아, 저 포크레인 기사가 처음 게 저렇게 뒤로 해서 지금 뒤로 빡빡해서 가는 거거든. 저렇게 하면 잘 뭐 앞으로 못 나가요. 앞면을 먼저 하고. 정관이 들어갈지 모르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우리 포크레인은 이제 저기 그러니까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게 자 한번 천천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려가 저기 처음에는 저기 그 뭐냐 궁예를 밀어요. 도인들이 왜 호래비 마음 가부금하고 호래비 한다고. 이제 불도를 닦았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잖아. 이 양반도 불도를 닦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기 스님이니까 스님 타이틀로 오고 이제 불국토를 만들겠다. 하니까 도인들이 당연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궁예를 빌어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얘가 좀 이상해지는 거야. 폭군이 되는 거야. 마시고 이러다가 어떡하나. 근데 이제 견원도 그때 같이 밀고 있었어요. 견원은 나름 저기 의로움을 내놔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견원도 이제 저기 도인들한테 이제 찍히는 도인들한테 찍히는 사태가 하나 발생해요. 이제 그게 저기 신라로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신라의 왕비를 거기서 저기 죽이던가 죽이고 굉장히 그리고 능욕적으로 죽여요. 막 수치를 주면서 엄청나게. 능욕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황후를 갖다가 견원이 이제 거의 강간을 해버리죠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얘 나중에 저기 한번 큰일 나갔다 가지고 도인들이 견원 쪽에서 이제 저기 견원 쪽
그건 안 미뤄져 있자 그 사건으로 해서. 네, 그 사건에서 결혼을 안 미뤄요 이제. 누구 뭐냐 이제 저기 이제 저기 궁예를 밀다가 이제 결혼한테 갔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왕건이가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이거를 이제 쓰 저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에휴 씨, 나 저쪽이 고려는 막장이다 이제 했는데 아휴 씨, 신하가 이제 저기 자기 주군을 저기 까고 참고적으로 궁예하고 왕건이 저기 전생 인연법이 좀 이게 세요. 백제를 세운 소선호의 두 아들이 있죠. 이게 저기 중원 쪽 제나라는 비류가 다스려요. 태조 비류예요, 거기는 제나라 쪽은. 그리고 백나라 이쪽에 우리 한반도 이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백제의 태조 이제 온조대왕으로 이제 온조대왕이라 하자니. 온조가 왕건이고 비류가 궁예로 이제 나중에 환생을 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전생에 나라를 세운 형제로서 인연법이 그때 자궁에서 같이 나라를 이제 저기 한반도에서 이뤄내끔 인연을 이렇게 이제 저기 장군과 이게 어떻게 보면 주군으로서 이제 다시 만나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잘 맞았다. 아이고 힘들다. 아 그렇게 해서 만나요. 뭐 근데 알다시피 뭐 궁예가 좀 약간 저기 광기를 부리고 대규모 토목제 진시황을 따라하려고요. 그리고 궁예가 야욕이 굉장히 셌어요. 나중에 중원까지 사만을 통행이라고 중원까지 이게 거기까지도 이제 정복을 한다는 청사진을 그때 만들었었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이제 그런 보통 저기 나라를 세우는 왕이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보통 백성들이 이제 저기 고통을 받죠.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처음에 좀 옮기다가 처음에 이제 제대로 된 수도를 개경으로 옮겨요. 개경이 물자가 풍부하고 밖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보다는 저기 철원 쪽에 지금은 이제 38선 수전선인가? 수전선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발굴을 못하고 있는 저인데 거기가 태봉국 옛날 태봉국 이제 궁터예요 그 자리가. 이제 태봉국 나중에 고려에서 태봉국으로 바꿔요. 이제 고려에서 태봉국으로 바꾸니까 일단 호족들이 싫어하죠.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잖아, 그쪽일 때가. 한강 이쪽으로는 옛날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네 그 옛날 그 부흥에 대한 자기 조상의 나라를 되찾는 그 부흥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나가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꿔보니까. 태봉, 클태자에다 봉이 이제 봉황할 때, 봉우리 할때 봉일 거예요, 아마. 최고 위에 이제 있다고 해서 봉. 국나라국 해가지고 태봉국으로 이제 그걸 세워요. 철원에다가 그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고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이제 궁이나 인프라 같은 이제 토목 사업이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가지고 그냥 저기 공짜 노역을 시켜줘. 쉽게 말하면 강제 노역을 그냥 시켜버리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젊은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은 다 이미 군대에 다 이제 저기 들어갔기 때문에 없었고 보통 이제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게 노인과 여자 아이들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 이제 저기 막 딱딱딱 그래가지고 이제 토목사업 다 하니까 이제 저기 미쳐 안 미쳐 미쳐버리지 국민들이. 이제 아사는 저기 이제 아사죠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근데 궁예가 이제 저기 나라를 이게 중원 집권국가에서 나라가 이고 궁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해가지고 대규모 그 궁이나 이런 토목 사업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기 엄청나게 민심을 잃어요. 그리고 호족들도 싫어요. 자 끄떡만 돈 내놓으라고 막
군대 매개 군대 양성하려면 돈 들어가지. 대규모 토목공사 하려면 돈 들어가지. 전쟁 하려면 저기 백제하고 전쟁 하려면 돈 들어가지. 다 돈이야. 별마다 그뭐 궁예가 호족들이나 이제 지방 토우 세력들이죠. 토우 세력들이 대부분 땅이나 이제 부를 다 쥐고 있으니까 토우 세력들은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게 저기 별마다 이제 모아놓고 돈 내놓으라고 돈돈돈돈돈돈 궁예가 그래 진짜로 돈 내놔라고 돈돈돈돈돈 쉽게 말하면 저기 노비들이나 이제 저기 그쪽에서 이제 저기 국민들 저기 그쪽 이제 호족 국민이라고 했죠. 그쪽에 애들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금땡이도 보내라고 쌀도 보내라고 쉽게 말하면 돈돈돈돈 나온 거야 이제 국외가 왜냐면 대규모 이제 이상이 커. 그리고 여기서 자기는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여기서 통일을 당연히 해야 하고 사마는 그리고 중원까지도 내가 저기 지금 중원까지도 정복사업을 가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기 전에 그럼 얼마나 바쁠 거 아니야 이상이 세니까 그러면 이제 큰 이상을 가슴에 품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기 백성들과 호족들을 귀족들을 겁나게 죽였다. 그래서 보통 왕이 귀족과 저기 국민으로부터 동시에 이게 저기 저기 이게 미움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한쪽은 잡게 되거든. 이제 자기도 눈치를 보니까 귀족을 잡거나 귀족하고 이게 반목 관계가 들어서면 그러면 이게 국민들하고도 이게 민심을 국민 쪽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민심을 잡아야 돼. 근데 얘는 다 원수죠. 국민하고 얘고 그냥 굉장히 성격이 독선적이고 굉장히 무슨 일을 한번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저격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희생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해가지고 왕건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호족들이 바쁘니까 보통 이럴 때면 군대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힘이 가요. 첫 번째로 뭐돈 많은 사람 아돈 많은 사람한테는 안 가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봤자 어차피 군대가 없으면 다 뺏겨 주간에 걔네들은 중요한 거는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게 힘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예, 왕건이 그 당시에 군권이 최고 많이 이제 이게 총 어쩌면 군총 사령관이었으니까 호족들이나 이제 저기 이런 도인들도 그렇고 막 여러 사람들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 역성 혁명이죠. 이제 역모죠. 역모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도인들이 다요. 아유 지 죽은 저기 이렇게 칼제비가 지 죽은 저기 또그 죽은이 그래도 나중에 독재는 독선은 했지만 도인들 입장에서는 불도잖아. 평생 도를 닦은 저기 부처님 제자 불도인인데 불교인인데 자기네도 도 닦는 똑같은 같지 도 닦는다 말해서 궁예를 갖다가 쳐내낸 걸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도인들이. 근데 왕건이 이제 나중에 하는 게얘 이제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폭 저기 칼로써 이제 이게 위협적으로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칼제비가 이게 저기 정권을 잡으면 쿠데타를 해서 보통 그래요. 근데 왕건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왕건은 틀린 거야. 왕건이 굉장히 그래서 온조라고 하나 지금 온화해서 온화한 저기 저거에서 온조라 태조 온조라고 온조라고 한게 온화해서 온조인가 하여튼 이 양반이 온화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끄는 이게 재주가 뛰어나요. 그리고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최고 권력자라서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을 안 해.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 왕건이. 그러니까 이게 도인들이 뿅간 거야. 이제 그 때마침 그때 이제 저기 결혼 이제 이때 때도 이제 저기 이제 나가리가 되지 결혼도 이제 저기 자식들한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나가리가 됐죠 이제 결혼도. 그래가지고 이제 도인들이 왕건 쪽으로 밀어요. 이제 그때 왕건 쪽을 밀면서 여기 삼악산에서는 이 서면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기가 저기 나중에 그건 설명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도원 결의를 하고 나가는 데가 여기예요.
바 이제 저기 소양강 이게 이제 저쪽으로 이제 산 넘어서 이제 소양강이나 이제 저기 뭐냐 북한강 위로 막 올라가면 지금으로 좀 화천 오음 아니면 뭐 양구 이쪽으로 이제 이제 돛밭으로 들어가면 인제까지도 이제 가죠. 이제 돛밭으로 들어가면 거시기예요 이제. 근데 그건 최종적으로 나중에 바꿔서 이제 돌을 한몇년 정도 10년 뭐 이게 오래 닦으면 10년 닦고 적게 닦으면 3년 5년 닦고 나가요. 그러면 닦고 나갈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결의를 하고 나가요. 이게 이제 서면이에요. 진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서면의 도인들의 힘이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우리 사마 수상국 시대, 사마 시대도 그랬고, 참고적으로 옛날 고구려 백제신라 그때는 통일이란 그런 저기 저기 사만을 통일하다 뭐그 여기는 그런 관념이 없어. 나라 자체가 틀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이제 그런 포맷으로 여기서 있는 나라가요. 나중에 통일신라가 신라가 이제 사만을 하니까 전쟁이 안 나고 좋은 거야. 통일 이게 한반도가 통일이 되잖아요. 한반도 내에서 뭐 이게 큰 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 외적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서. 근데 예전에 나라가 쪼개 있을 때는 이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시키려고 해요.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이게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나고 나라들이 쪼개졌어요. 그때 이제 수상국 전에 막몇 수십 개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따지면 그냥 도도 아니고 군 단위로 해서 나라를 세워. 그냥 지금 이제 이제 신라의 이제 그 저기 뭐냐 조정의 이제 그 저기 그 관료들의 이제 그 저기 그 힘이 여기까지 이제 안다니까 나중에 이게 독립을 해가지고 몇 수십 개의 나라가 생겨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군이나 아니면 군화 한 두세 개 규모 정도를 땅그 정도에서 이제 막 나라를 세우고 그래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저기 예선 다 끝나고 본선으로 이제 들어온 거 이제 최종 결승전에 이제 그 궁예의 고려와 이제 저기 견훤의 백제가 이제 저기 이제 다 이제 저기 이제 휩쓴 거죠. 이제 두 나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이 신순견 장군의 묘가 여기 있는지 그 사연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중에 왕건이 막상 하니까 보통 이런 저기 칼제비들이 이제 칼제비라고 해요 여기서는 칼제비들이 저기 나라를 세우면 굉장히 이게 독재적으로 해요 폭력적으로 다스려요 국민들을 안 좋게 될 거라고 옛날 궁예 때보다 더안 좋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 삼막사 여기 저기 서면이나 여기 삼막사 도인들도 천하를 항상 이제 이거를 얘네들 이제 돌을 닦으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럼 막 나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제 포지션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나가요 보통. 그럼 여기서 이제 저기 여기는 사천 아 이거 나중에 사천왕이라고 있는데 사천왕이 여기서 모든 걸 관장을 해요. 여기서 돌을 닦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최종 마지막 천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밖에가. 어떻게 나가야 할 건지 이제 그런 좀 청사진도 제시를 하고 이제 그각뭐 이제 그 그에 대한 선택은 각자 모기죠 이제 도인들. 사천왕이 이제 여기 서면에 있어요. 옛날 사천왕이 지금 현재 요 자리에요 지금. 지금 앞에 포크레인이 겁나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요 해가지고 요 지금 산 밑으로 해가지고가 여기 쪽이 여기 서면에 사천왕이 여기는 이게 중국의 사천왕이 있잖아. 이게 사천왕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천왕의 고구려의 벽화에 보면 뭐 남주작, 북현무, 동청룡인가? 아닌가? 동청룡, 서백호인가? 아니 동백 아 서백호인가? 서백호, 동청룡 맞나? 이그 개념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고구려 쪽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선도 쪽에 그 당시에 선도 쪽그좀 문화에서 스행 어떻게 뭐그 일종의 그 문화가 그게 고구려로 가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잡힌 거예요 그게 그 사천왕도 그게 그거예요 이게 네 개의 동물 그 사천황이라고요 넉사자에 하늘천자 황 임금황자 그럼 사천왕이 뭐냐 사천왕이 얘네들이 이게 생을 계속 네 명이 이 돌아가면서 해요. 한 사람만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이게 누군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이번 생을 여기서 저기 다스려요.
그러면 또 사촌 한 명이 태어나면 이제 그걸 이제 저기 교육을 시키고 이제 후계자로 삼고 이제 물려줘요. 그럼 네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거를 해요. 그래서 사천왕이에요, 여기가. 그 사천왕, 중국의 사천왕 개념이 여기서 이게 다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되긴 했지만. 사천왕이 네 명이 생을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저기 지도자 자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네 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해요. 참고적으로 두 명은 여자고요, 두 명은 남자예요. 여기서 보면 보통 그 상징물로 보여요. 주작이 보통 공작 새로면 여자를 보통 하잖아요. 남주작이 여자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북쪽은 북현무잖아요. 북현무도 여자예요. 그러면 저기 동쪽이 동총령인가? 아닌가? 동백호인가? 동쪽이 백호, 서쪽이 청룡인가? 하여튼 그래. 그럼 이 청룡하고 백호가 가물가물하네. 청룡하고 백호가 남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네개 축이 딱딱딱 남자 지도자가 이제 봤을 때 있고 여자 지도자가 이제 번갈아서 딱딱딱딱 돌아가요. 그 생을 하면서 사천왕이 참고적으로 요 근처 여기에다 카페 하나 차렸어요. 거기에 지금 세 명은 제가 확인했고 한 명은 가끔가다 놀러 오는 남편인데 확인은 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서면 밖으로 나면 이게 베가랜드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부부 사장 있는데 저기 여자 여성 사장님 사모님이 남주작 주작이고 저기 그 사장님이 청룡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저기 인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나무에다가 새긴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이게 한쪽에서 새긴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백호예요. 그러면 저기 뭐냐 하나가 빠졌잖아. 현무가 빠져. 현무는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여기서 공연 여기 거기 공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가끔가다 내가 한번 했는데 네, 손님이 거의 없어. 제가 혼자서 그 이제 감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이 북현무예요. 그 양반은 저거네. 아주 이거 너무 쉽게 내가 기별상을 너무 쉽게 얘기해봐. 착고로 그리고 픽션입니다. 전생 이야기 픽션입니다. 자 그때 이 사천 왕이 한 명이 이제 그때 주작이었던가 왕건 때 주작이었구나 여자 지도자였죠. 주작 그 양반이 저기 왕건의 그 온화한 정책에 어떻게 보면 저기 반해요. 이 처음에 아이씨 칼제비들이 씨발 정권 잡았으면 뻔하다. 씨 씨발 뻔하다 피바람 불고 이제 저기 겁나게 이제 저기 독재적으로 이제 나갔고 뻔하다. 이제 역사적으로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너무 온화하게 이게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칼제비가 씨 사람들 겁나 인간 백정이 돼가지고 사람들 겁나 죽이러 다닐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얘가 틀려 왕건은 애가. 그러나 나중에 왕건한테 저기 해가지고 왕건한테 이제 저기 나라를 바치는 건 아니고 왕건한테 제의를 해요. 나중에 저기 이 원래 제 궁예가 불국토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고려를 불국토 불교 국가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럼 통일신라 불교 국가, 국교는 불교 국가인데 이제 그 불교가 이제 더 세게 이제 저기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궁예를 저걸 믿고 저거는데 궁예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왕건한테 졌는데 왕건한테 원래 이 양반이 여기서도 불국토를 만들면 이제 도를 닦는 불도를 닦는 그런 저기 모든 국민들이 불도를 닦는 나라를 만들라 그랬어 궁예가.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나 신료들한테 자, 내 말을 따라해라. 오만이 밤매우. 그게 뭔 뜻이다 까먹었나. 자, 내 말대로 따라해라. 오만이 밤매우 뭡니까? 이제 불교 신자 아닌 사람도 많겠죠. 얘네들한테 이제 불교 이제 어떤 종교를 강요하니까 아씨 이제 짜증나지. 이제 없었을 수뭐 많이 반면 이제 이거 딴따르면 내가 너희들의 관심법으로 너희들의 저기 내 불심으로 너희들의 관심법을 내가 보고 있다. 난 깨달은 부처이니라 하면서 자 따라가거라 오 많이 반면 자 이게 궁예가 해요. 이제 왜이 얘기를 하냐면 궁예가
이 한반도를 갖다가 이제 이 한반도를 원래 저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신라의 왕인 줄 알고 신라도 갔다 오고, 근데 신라의 원래 천신들이 붕괴를 갖다 신라에 나중에 그게 해가지고 여기를 도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 붕괴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한번 저기 정 저기 황권 싸움에서 한번 이렇게 빼가지고 담궈 놓은 거예요. 이게 절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다 담궈 놓고 거기서 이제 불도를 닦게 만들고, 얘를 갖다가 이제 저기 신라로 가면 이제 그때 저기 얘를 이제 왕으로 올리게끔 모든 환경을 만들었는데.